지금 소개를 받은 저는 농민이에요. 농사짓는 농민인데 언제나 이제 조합장도 하고요. 그리고 농협회장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왔는데요. 대월농협에 대해서 제가 지구 조합장님이 좀 유별난 조합장님이시죠? 제가 회장을 했는데 제 방을 가장 많이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저분이에요. 지구 조합장님. 아주 유별나요. 또 한 분이 계신데 그 강원도 문방의 조합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두 분이 제일 제 방을 많이 들어왔는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많이 들어왔느냐? 아, 진짜 아주. 근데 그 농협회장방을 들어오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많이 오기 때문에. 회장이 있고, 회장실이 계속 있나요? 뭐, 그죠. 근데 어떻게 내가 있는 거를 알고, 뭐,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합장은 정말 저렇게 부지런 해야 된다. 오는 얘한테 젖을 준다. 이게 철칙이에요. 정말 철칙이에요. 나는 내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 뭐 한 살 깎아져 갖고 있는 한 살이요. 내가 한 살인데 70년을 살면서 철칙이 뭐냐면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준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그래요. 우리 엄마들은 그 경험을 다 해보시고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울면서 쫓아다니니까 오늘날 이 대월 농협이 내가 물었어요. 이 몇 단위 농협들이 많이 합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합병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큰 농협으로 조합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구나. 대월 농협의 지구조합장의 눈물이 보여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또 최근에도 제가 생원민이라는 농민들이 계세요. 생원민만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초대해서 안성교육원에 가서 특강을 보고 있는 특강이 오셨더라고요. 어제 우리 연구원의 이사회와 자문위원회를 해서 이분들 자문위원이세요. 어제 또 왔어요. 오늘 또 만났지 않아요? 예를 들으니까 이제 그래서 네. 제가 경기도 김동현 지사 정책 고문이에요. 제가. 근데 김동현 지사 정책 고문을 위해서 15명의 고문단을 형성을 했는데 제가 1호로 제가 경기도 정책 고문으로 임명받으신 거예요. 오니까 젖을 주잖아요. 아니 경기도의 조합장들이 거의 200명 되는데 200명 중에 유일하게 김동현 지사하고 직접 만나는 분이 저분이에요. 또 15명 중에 회의에 오면 제일 많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뭘 달라, 뭘 달라, 뭘 달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부드러워. 그래서 참 부지런한 조합장을 뽑아 놓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월농협이 이렇게 잘 되고 농민을 위하는 그런 협동도 하고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사실은 제목을 저렇게 가지고 왔어요. 매력적인 농민이 존경받는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기 조금 우리 예직원이 내가 그 농민이 아니고 여성이라 해라 하더니 우리 예직원이 안 바꿨어요. 매력적인 여성이 존경받는다 라는 얘기를 제가 약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조합장을 14년을 했습니다. 조합장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농협에 여성 조합원이 없다면요 농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건 내가 무슨 뭐 여러분이 앞에서 제가 잘 몰려간 것도 아니고 실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힘이
다들 아시지만 이 나라를 리더하고 가고 있는 것도 역시 여성이에요. 여성의 3세야. 남자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여성들에게는 뇌가 2개가 있어요. 남자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뇌가 2개가 있는 우리 여성들은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시냐면 멀리 내다보면 해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60대까지는 마누라를 이기고 살았는데 60대가 딱 치면서 예습니다. 마누라 우거라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마누라 많이 만듭니다. 여기 남자들이 없어서 내가 진짜 좀 엊그제는 남성들 교육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집에 가면 사모님만을 들으라. 자다가도 떡으로 덮는다는데 사모님들의 말을 들으면 내일 아침에 반찬이 없으니까. 근데 남자들이 나이가 좀 젊을 때는 고집이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모님들 말을 잘 안 들은 남편들도 있어. 그래서 지압이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큰 소리 나고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하여튼 우리 사모님들이 또 우리 여성 조합원들이 그 이 나라 농촌과 농민들을 리드해 나가고 있는 모습에서는 칭찬받아야 마땅하시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농업이 어렵고 또 농촌은 이렇게 가야 되고 또 뭐 나라가 좀 더 잘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어떤 것들이냐고 어떤 것들일까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즐겁게 살 것인가 멋지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잠깐 왔다 가는데 어찌 내가 즐겁게 살지 않을 것인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어머님들이나 우리 사모님들이 지금까지 누굴 위해서 살았냐? 누굴 위해서? 그 고집스러운 지아비를 모시고 아들, 딸들을 길러야 돼. 주변 사람 살피느라고 사실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신 것이 어머니들. 어머니는 그래도 된 줄 알아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살 때인데 여름이 되면 어머니가 닭을 한 마리 잡아 그래갖고 죽을 쓰잖아요. 하고 그 먹을 때 기억이 났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나 하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닭다리 하나 먹고 내가 하나 먹고 딸들이 네 명인데 딸들은 또 이제 뭐 하여튼간에 그 닭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고기 딸들 나가고 어머니는 뭘 먹을까? 팍팍살이라고 있어요. 이거 별로 맛탱가리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는 그 팍팍살을 먹어도 된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거를 먹어야 되구나. 그럼 어머니는 그걸 먹어도 된 줄 알고 또 나는 닭다리를 뜯었다. 가슴 아프잖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 셋다.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이 이제 이 농촌을 지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갔어도 여러분은 오로지 이 농촌을 지켜오셨습니다. 그 농촌을 지켜오셔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2대 경제 대국이 됐고 3만불 시대라는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농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거들고 가자면 농민은 그래도 된 줄 알아요. 농민은 그렇게 살아도 된 줄 아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 뽑아놓으니까 지금 세입이나 받아쳐먹고 장관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월급이나 받아먹고 농민은 그렇게 살아도 된 줄 알아. 그렇게. 어머니가 펑펑 썰어 먹은 줄 알아. 먹은데 아 엄마는 그렇게 된 줄 알아.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농촌이 5천만 국민들에게 200만 농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건강을 담보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루 삼시세끼를 우리가 만드는 농산물이 아니면 지금들이 살겠습니까? 5천만 국민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여름에 휴가를 어디로 가겠어요? 85%가 농촌입니다. 농촌. 농촌으로 하고 싶다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농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기 한문으로 내가 그 LL이라는 때 몇 자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이 한문을 잘 아신 분은 저 몇 자가 뭔 몇 자인지를 아시긴 아실 거예요. 매력?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때 저 몇 자가 무슨 몇 자일까? 제가 오면서 핸드폰을 뒤져보니까 도깨비 몇 자더라. 희한하더라고. 도깨비 몇 자가 다 있구나. 근데 내가 분석을 해봤어. 왜 도깨비 몇 자를, 애들이라 할 때 그 몇 자가 도깨비 몇 자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도깨비는 우리 어머니들이 애기들한테 어릴 때 얘기를 너 도깨비 만나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 그랬을까? 도깨비는 사람의 혼을 뺏어가기 때문에.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혼을 뺏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어머니가 참 매력적이다 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매력을 내가 뺏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제가 물었어요. 딸이 있죠? 취직 보냈습니까? 안 보냈어요? 다행이네. 그러면 질문이 되는 거예요. 딸을 시집을 보내려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권력. 말씀 나누실 때 고민인 거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여론은 보면, 여론조사에 가면, 딸을 시집 보낼 때 기준이 뭐냐? 금력, 돈보다, 권력보다 매력이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데는 내 사위가 우리 딸의 혼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그 매력 덩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잘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것보다 정말 상대방의 혼을 뺏을 수 있는 또 뺏기는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혹시 대답을 안 하셨지만 사위를 선택할 때 얼굴 빠뜨려도 그거 바로 매력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딸이 네이다 그랬잖아요. 일남사녀. 우리 어머니가 억울하게 73살에 돌아가셨는데 가끔 이런 거예요. 나는 어쩌다 이렇게 사위들을 개 막내 같은 놈 들어가는 모르겠다. 잘못 골랐어요. 진짜 잘못 골랐어요. 매력에서 시작하고 내 매저들이 한동도 쓸만한 놈이 없어요. 잘못 고른 거예요. 매력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놈들어 가지고 아주 우리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찌 됐든 사위를 얻을 때도 또
사위를 얻을 때도 그렇지만은 며느리를 얻을 때도 그 며느리 돈만은 버느냐요. 며느리가 무슨 권력이 있으면 뭐돼요. 며느리도 역시 매력적인 며느리가 최고예요. 나는 아들이 두 개예요. 아들만 두 개예요. 이건 점수로 따지면 빵점이더라고. 아주 완벽한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뤘어요. 근데 빵점인데 점수를 좀 주고 싶어. 왜냐면 나는 선두가 여덟이에요. 네가 되면 학술 가정만 하죠. 요즘 시대에 그 며느리가 세상에 4명 4명을 낳은 것이니 내가 며느리가 너무 이쁜 거야. 이뻐요. 근데 누가 그래요? 며느리 점수를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큰 며느리는 중하고 우리 작은 며느리는 중상이고 그다. 아니 그 평가는 무슨 평가냐면 얼굴의 생김새를 말한 거예요. 큰 며느리는 조금 덜 생겼고 작은 조금 덜 생겼고 그랬어. 근데 얼굴의 평균은 그런데 이게 매력 덩어리로 따지냐면 큰 며느리는 100점이에요. 작은 며느리는 50점짜리 밖에 안 돼요. 그 공주예요. 완벽한 공주입니다. 우리 집에 와도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빨리 자기 집으로 갈 거냐, 분리나 호황했지. 다른 거 손도 안 돼요. 근데 큰 며느리는 우리 집이 시골집인데 우리 집 평수가 좀 넓어. 한 800평 돼요, 집회가. 옛날 논밭이었는데 그냥 제가 다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일할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오면 그 애는 활짝 뽑아가지고 내가 막 이러고 있으면 와서 막 김도 메고 풀도 메고 막 그렇게 작은 며느리는 옆에도 안 와요. 근데 누가 더 매력이 있을까? 큰 며느리입니다. 네. 이 며느리도 얻으면 그런 매력 있는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이 맞아서 며느리가 우리가 매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은 진짜 지금 우리나라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그건 너무너무 사실적인 증명이 다 되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100세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다고 여러분이 기어도 그건 기어요. 아니다고 띠를 써봐야 100세까지 사신다고요.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세요? 내가 작년 11월 달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